지금 홍 지사가 송파 자택에서 자택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희 중계진이 지금 그 차를 따라가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예, 홍준표 지사가 탄 차가 지금 바로 앞에 다른 방송사의 카메라가 보이시죠? 그 앞에 있는 검은색 차량에 타고 있습니다. 또 옆으로 보면 또 다른 방송사의 차량이 보이고요. 지금 10시 출두 예정인데 홍 지사의 지금 송파 자택에서부터 취재진들이 지금 따라 붙어서 지금 검찰청사까지 가는 모습을 찍고 있는 상황이죠. 송파에서 서초동까지는 약 차가 막혀도 30분 정도인데 왜 이렇게 빨리 10시 출두잖아요? 뭐 검찰 출두나 뭐가 좋다고 10시, 8시에 출발, 8시 반에 들어가겠습니까? 10시 네. 출두인데요. 네네. 아마도 그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가기 전에 만약 네. 변호사 만나서, 물론 어저께까지 휴가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저께는 충분히 다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다만 10시에 출두하기 앞서서 마지막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닌가 현재로서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는데, 글쎄 10시 출두할 거를 변호사 사무실 들이지 않고 바로 8시 반에 그렇게 일찍 출근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지금 취재 차량이 예. 이렇게 따라 붙을 정도로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언론에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사건 자체가, 물론 뭐 정치자금법이 되게 이제 검찰에서 일반적으로 한 2억 정도를 기준으로 불구속 구속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1억의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에서는 그렇게 아주 이제까지 예로 봐서 그렇게 큰건 아닙니다.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요. 그렇지만 홍준표 지사가 현역 도지사라는 점 하나. 그리고 네네. 이제 이 성완종 리스트의 파문 자체가 워낙 몇달 동안 누구 나라를 들썩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성완종 리스트에 입각한 첫 번째 수사라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홍 지사 자체가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예전에 모래시계 검사로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 아니겠어요? 네? 전 정권 실세. 전 정권의 항퇴자라고 했던 어떤 박철원 장관을 잡아놓던 사람이 홍 지사인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본인이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이 되니 당연히 언론과 여론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예, 것이죠. 지금 검은색 차량에 타고 있는 홍 지사 얼굴이 지금 뭐 차량의 선팅이 강하게 돼 있어서 보이진 않고 있는데, 모래시계 검사로 불렸던 홍 지사가 지금 20년 만에 검찰청사의 피의자 신분으로 예. 돌아오는 겁니다. 어찌됐든 저 차량 안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홍 지사한테는 오늘 정말 운명의 날일 것 같아요.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하셨던 분인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오늘 잘못하면 모래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검찰의 창을 홍준표의 방패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참. 참, 나참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이 인생이 회옹지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세옹지마다 저희가 많이 다뤘는데, 검찰로서는 사실상 언론에서 뭐 언론에서 표현하기는 원샷 원킬을 해야 된다. 그만큼 이 수사 검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홍 지사가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될 것 같은데, 결국 구속 여부가 가장 관심 아닙니까? 예, 어떻습니까? 뭐 어제 마지막에 흘러나온 얘기는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긴 했습니다. 어제 오후 발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구속영장은 청구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거든요. 네네. 현재도 조금 그런 입장인데,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한 2억 정도를 기준으로, 관례상 이게 뭐 판례는 아니지만 한 2억 정도를 기준, 2억이 상향하는 것들을 구속영장을 청구해왔고, 그런데 지금 사실 1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못 미치는 거고, 또 하나 이게 홍 지사가 뭐 단순히 국회의원이면 사실 구속영장 청구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국회의원께는, 죄송하지만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한 명이 아닙니까? 근데 도지사는 지금 도의 경남도 행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상황, 더군다나 홍 지사가 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구속을 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도정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네네. 것인데, 예. 홍 지사를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남도와 경남도민을 생각하면 도정을 굴러가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불구속 수사를 하지 않겠는가,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어제 이제 마지막에 좀 흘러나온 얘기들은 이게 홍 지사 증거인멸 혐의까지 확인되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사실 왜 증거인멸 혐의가 왜 자꾸 나오죠? 아니 전 김혜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소환했고, 어제 사실은 기싸움이 아주 격렬했습니다. 주변 그 비서진들을 전부 소환했고, 네. 결정적으로는 이제 MB 때 정무비서관을 했던 김혜수 씨를 검찰이 소환했는데, 김혜수 씨를 왜 소환했나 보니까 어떤 윤석모 씨한테 회유를 시도했다라는 혐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은 도주나 증거인멸인데,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것들이 이제 검찰이 어제 언론에 흘렸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아마 만지작거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선거법도 아니고 정치자금법인데 1억이다.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과연 이게 이제 영장 청구가 됐을 때 법원이 받아들일 것인가도 문제고, 또 현역 도지사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1합인데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렇죠. 문제. 네. 그다음에 그렇죠. 영장 청구를 한다면 법인이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 건가 문제. 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홍 지사가 정말 오늘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뭐 운명의 날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홍 지사 당사자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택을 나섰다고 합니다. 결국은 말 맞추기 의혹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구속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되는 건 바로 육공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원 전 의원, 전 장관. 예. 그때 22년 전 사건과 유사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때 뭐 사실 꼭 유사한 건 아닌데 이제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들 보고 있죠. 근데 결국 이제 왜냐하면 이게 뇌물 사건이 전반적으로 돈을 계좌로 주고받지는 않잖아요. 네. 계좌로 이제 아 의원님 받으셨습니까? 이렇게는 안 하니까 현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준 사람의 진술 또는 준 것을 본 사람의 진술에 따라서 하긴 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도 사실은 돈 준 송환종 회장은 죽었죠. 결국 전달자 윤 전 부사장이 있는 것이고 윤 전 부사장의 입에 이제 달려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죠. 네? 예전에 이제 박철원 장관 때는 어떻게 했냐면 홍 지사가 그 당시 이제 돈 준 사람은 뭐 정덕진 씨 그 그렇죠.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 씨인 거고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 씨가 박철원 전 장관에게 뭐 공공시가망에 따라서 돈을 줬다라는 건데 그거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본 사람이 이제 홍모 여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홍모 여인의 주장은 아, 내 평창동 집에 정덕진 씨랑 그 박철원 장관이 와서 돈을 공공시가망에 주고 내가 봤어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이게 요새 같으면은 홍모 여인을 그렇게 진술을 하게 되면 그 홍모 여인을 법원에 불러서 법정에서 다시 이제 박철원 장관에게 반대 신문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공방이 펼쳐집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신문할 수 하지 않으면 그건 증거로서 못 쓰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법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홍 전 지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여자를 부른 겁니다. 법정이 아니라 검찰청으로요. 그래가지고 야 너 봤냐? 아 봤습니다. 조서를 받았죠. 그거를 증거로 제출하고 홍 여인은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 하고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어요. 그럼 박철원 장관 입장에서는 이 홍모 의원의 진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반대 신문인지 물어볼 기회조차 가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전격적으로 진술을 받아서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또 홍 전 지사의 주사 방식이 그 나중에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네. 그때는 사실은 홍 전 지사가 굉장히 이제 특수부검사라서 어떻게 보면 법을 잘 이용해가지고 공격을 잘한 건데 이제는 이제 홍 전 지사가 방어의 위치에 몰린 거죠. 홍 전 지사가 어떻게 방어를 할지 홍 전 지사가 무슨 카드를 가지고 무슨 방패를 꺼낼지는 제가 대충 짐작은 가긴 하는데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홍준표 지사의 자택에서부터 고등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는 홍 지사의 차량 따라가고 있는 화면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장소는 바로 출두가 예정되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입니다. 기자들이 지금 많이 보이죠. 그리고 한 10시가 예정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카메라를 설치하고 뭐 전국의 언론사 기자들은 다 모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검찰 지금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뭐 성 전 회장이 전달했을 것으로 알려진 그 돈은 공천 헌금이었다. 그리고 회유도 있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자신감을 좀 다시 되찾은 느낌? 그렇죠. 사실은 지금 오늘 출두는 홍 지사가 오늘 하지만 그 한 뭐 보름 정도 쌍방 간의 기싸움이 치열했죠. 그렇죠. 치열했고 서로 이제 윤모일 팀장과 홍 지사가 얼굴을 대면한 적은 없지만 언론을 매개로 해서 쌍방 서로 이제 술을 엿보려고 하는 탐색전 그다음에 각자의 논리를 좀 전개하는 뭐 논리전들이 치열했었는데 오늘 어쨌든 뭐 진검 청구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감회가 좀 새로운 게 법조 출입을 했던 그 대선배 기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처음에 법조 갔을 때 후배 기자가 홍준표 평검사를 만나야 된다. 왜 만나야 되느냐 이러니까 정말 대단한 슈퍼스타 검사다 해서 식사를 한번 했답니다. 식사를 했는데 그 당시 평검사였던 홍준표 검사가 갖고 있는 기계와 기상 예. 그다음에 정치권을 거의 쓰레기 수준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기상들이 있어서 좀 놀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절정기에 다시 검찰에 소환되는 저 장면이 저로서는 참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기자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어허 하면서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였다가 나중에는 본인에게 좀 불리한 정황이 계속 밝혀지니까 좀 공손한 태도로 기자들에게 대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어떤 뭐 결정이 나올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홍준표 지사의 그런 태도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아 정치인으로서 더 클 수 있는 위치로 가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을 보면 늘 느끼는 것이 검찰이 정말 무소불위 권력이구나 느끼는데요. 뭐 대통령 제외하고 기소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관, 기업회장, 재벌회장 이런 사람들 다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대상인데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은 이런데요. 검찰만 없으면 살겠다. 그런데요. 근데 검찰은 검사들은 또 기자만 없으면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네. 기자들은 뭐 그 아이 선생님만 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거는 지금 좀 그 윤 전 부사장 증언이 조금씩 보도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좀 헷갈립니다. 그게 장소도 네. 달라지는 네.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이게 어떻게 헷갈리기도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윤 전 부사장 뭐라고 진술했는지 얘기해주지 않는 게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홍준표 지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이제 검찰 수사 받을 때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상대방, 피해자나 고소인들이 뭐라고 진술하는가 그걸 보고 싶거든요. 그래야 검찰이 무슨 카드를 들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고 네네. 그래야 저희 뭐 방어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도 말할 건 말하고 말하지 않을 건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방어 전략을 짜는데 재판을 하게 되면은 모든 조서 어떤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다 공개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방어를 하면 되는데 수사는 밀행주의 즉 비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상대방이 뭐라고 진술했냐를 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절대로 그걸 브리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인가요? 검찰에서 이제 자 의원회관 지하 차에서 줬어. 우리는 진술을 다 받아놨어. 그렇게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하기 전에 그 전에 나왔던 얘기들은 기자들이 다 취재를 한 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물론 그 취재에는 검찰에서 뭐 일부러 흘려주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검찰도 이쪽에 언론을 이용할 필요는 있을 테니까요. 소위 말해서 역정보라고 합니다. 역정보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역정보를 흘린다? 그건 가능성이 있죠. 뭐 공식적으로는 검찰도 야, 우린 그런 일 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검찰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뭐 검사님 뭐라고 진술했어요? 그럼 뭐 707호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차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런 정보들이 흘러나와서 검찰의 언론에 보도가 되게 되면 홍 전 지사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홍 전 지사 검찰의 싸움은요. 이 싸움은 일반 형사사건이기도 하지만 정치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참 굉장히 서로가 머리 싸움이 많은 어떤 수지 그냥 어때 정석대로 할 수 있는 부분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 검찰에서 그저께인가요? 수사 발표를 707호, 의원회관 차에서 줬다라고 발표를 해서, 그럼 이제까지 707호라는 얘기들은 홍 윤 전 부사장 말이 아니라 지인들의 말을 통해서 흘러나온 거고, 네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보도들도 보면 약간 차에서 줬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검찰에서 지금 뭐 의원회관 도면까지 압수수색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의원회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보기 위한 건데, 지하 차에서 줬는데 의원에 관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윤 전 부장 얘기는 차에서 주고 그거 박스를, 그 봉투를 가지고 나보좌관이 뭐 7층 올라갔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과연 이게 브리핑을 제대로 한 게 맞는지 뭔가를 좀 더 숨기고, 일부러 숨기고 있는 건지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좀 저도 좀 뭐라 가늠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검찰이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뭐 실수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홍 전 지사라 하여금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방패 하나를 쥐어진 건 맞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인지 실수인지는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홍 전 지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형사사건이 있어서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만 잡고 들어가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수사를 보면 검찰이 이렇게 상세하게 정보를 수사 과정 뭐 이렇게 들려준 적이 공개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기 왜 이러지 검찰에서? 고도의 수법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 부담이 엄청 큰 게 태산명동에 서일피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네. 지금 그 귀인을 찾는다 했는데 돈을 전달했다는 그 윤 모 씨가 있는 유일한 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그 성완종 회장의 녹음, 진술밖에 없는 것이지 네. 구체적으로 누가 전달했다는 건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홍준표 지사를 이른바 꼬리를 못 시킨다면 네. 검찰로서는 나머지 추후 수사도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볼 때는 고도의 신경전을 좀 편 게 아닌가. 그다음에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역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래 봅니다.